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은 하나익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신한다익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품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상이고요. 그 전에 뭐 품종들이 정말 많이 오늘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전에 있던 품종이라도 그건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되고 새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고급종으로 해서 가격이 있는 아이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18종으로 1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 다 들어온 신상들이고요. 별도 판매 가격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는 드릴 건데 기재되지 않은 것은 또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전체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네요. 하나씩 하시게 되면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라서 좀 올라가지만 모두 선택하셔갖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품을 수 있는 품종들로 이 슈가베이비도 그렇고요. 이 알바니도 이렇게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게 고급지게 나온 아이. 수에노도 가격대가 있고요. 와, 이 해피니스도 이거 묵혀놓으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로 이렇게 주로 가성비 좋은 그 착한 국민 다육보다는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급종으로 해서 군생들로 오늘은 특집이 되겠네요. 18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실리 사마치인데 바실리사가 준비되어 있어. 바실리아 사 아니에요? 바실리사 아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군생들보다는 외두들이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군생이거든요. 다 얼굴이 보니까 다 3도 이상이에요. 3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한 보라색을 색깔을 내주는 바실리사 군생입니다. 군생 별도 가격은 지정돼 있지 않아서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이런 품종이 오늘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바실리사고요. 오니스 철화도요. 이제 지금 가격이 많이 착해졌지만 요 아이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격이 그 착한 다육 몇천 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듬으로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오닉스 철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멀로의 얼굴과 또 아리엘의 얼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보라색과 핑크색의 빛감 또는 노란색으로도 나오는데 그게 진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지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입성은 멀로 입성하고 똑같아요. 성형이나 멀로나 아리엘이 약간 좀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수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니스 철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바실리사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군생으로. 와, 이 아이는 묵은 아이네요. 색깔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가 다 되어 있고요. 노란 빛깔과 함께 수영 너무 멋있습니다. 보세요. 너무 이쁘죠.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 군생 묵은둥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구가 진짜 잘 나와요. 얘도. 그리고 끝장 빛감은 얘가 얼굴 젤리가 되는 거죠. 지금 젤리 줄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으면서요. 색깔이 노랗고 또는 붉은 톤도 이렇게 올라오죠. 있는 묵둥이 테슬라 군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 수완인데 이 아이도 말광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묵은 아이를 봤어요. 다른 농장에서 봤는데 아주 맑은 그 연두빛인데 투명해요. 투명하게 나오면서 핑크빛으로 연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젤리가 되죠. 얘도 자구가 진짜 잘 나오는 아이거든요. 전체 사이즈는 얘가 크진 않아요. 한 7cm 정도 보셔야 되는데 자구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연두젤리 연두젤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아이 지금 외도 아닙니다. 다 이렇게 수영에 다 군생에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고급종이에요. 가격 비쌉니다. 이거 화이트 수완입니다. 맑은 핑크와 맑은 크림색의 빛감을 내주는 요거는 화이트 수완. 요거는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는 아이의 군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마디바가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 마디바 완전 검은색인데 프릴감이 있는 거죠. 마디바도 프릴 있잖아요. 얘도 프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진한 보라색인데 검은색으로 보여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진한 보라색이 완전 진하게 바뀌어서 블랙색으로 나오는 블랙 마디바. 이 아이가 좀 물이 빠지면 약간 보라색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이즈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블랙 마디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왔어요. 이거는 아담입니다. 아담도 젤리가 되는 아이예요. 얘도 지금 자구를 진짜 잘 내줘요. 순풍순풍 막 옆에서도 나오고 밑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얘도 끝장 빛감 젤리고요. 투명한 빛감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진한 빨간색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주고 자구가 진짜 많이 나줘서 얘도 키우다 보면은 아마 목대는 크게 군생처럼 뭐 위로 솟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옆으로 퍼지는 아이예요.
자구를 자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아담도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젤리되는 아이고요. 가격이 얘가 사이즈가 커지면 상당히 올라가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입니다. 아담도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요거 뭐 전체 사이즈 같은 경우에 한 8cm 좀 안될수 있습니다. 아담이 군생으로 이렇게 자구를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는 왕비 내신금인데 얘가 금이에요. 가운데 골드 금이 있습니다. 골드 줄이 있으면서 입장은 환엽성이에요. 환엽성이고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봉필이 나는 아이. 봉필이 되죠. 왕비내신금도요. 그 대형종이 있고 소형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짧은 입성을 가진 아이 왕비내신금은 얘는 크게 크는 아이는 아니에요. 요 정도 이제 크면서 자구를 내죠.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자구 나오고 있네. 자구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제 키우다 보면 자구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체 사이즈 10cm 안될것 같아요. 조금 못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 아이는 이제 골드 또는 뾰족한 손톱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데려다 놓으면 악기를 물리친다는 뭐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저도 들었습니다. 작아. 아, 여기 좀 빈곤하네. 8cm 정도 나옵니다. 왕비 내신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꽃 색깔 보세요. 완전 노랗게 색깔이 다 나왔고, 얘도 젤리지요. 젤리. 젤리과예요. 얘는 목대가 생겨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목대가 안 생기잖아요. 얘는 생깁니다. 가을 되면, 사과 부사 아시죠, 여러분? 부사 색깔.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젤리화가 되는 아이. 목대가 얘는 길어, 올라옵니다. 얘는 목대군생으로 되는 아이고요. 자구도 이제 커지면은 목대가 생길 수 있어요. 와, 근데 막 다닥다닥 다 붙었습니다, 자구들이.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과꽃이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가격은 없지만 오늘 들어온 아이고요. 이거는 슈가 베이비. 아우, 슈가 베이비도 자구 진짜 오늘 자구 잘 나는 아이들이 주로 그 품종들이 나와 있는데요. 슈가 베이비도 자구를 진짜 잘 내죠. 빵떡 모양으로 해서 입 납작하게 되는 거고, 목대가 이제 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옆에서 뭐 자구를 많이 많이 대고, 뭐얘좀 봐. 얘좀 봐. 얘좀 봐. 공간만 있으면 자구를 다 나옵니다. 다 냅니다. 이제 자구들이 커지면 얘도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옆으로. 위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자구를 내면서 그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슈가베이비 아시죠? 하도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얘도 색깔은 주황색 진하게 나오거나 빨간색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입성 자체가 봉황필이 나진 않아요. 납작하게 얘는 땅에 붙어 사는 아이거든요. 슈가베이비 한때는 얼굴 하나에 2만 원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지금 너무 좋은 가격이죠. 슈가베이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알반이라는 품종인데 요 아이도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도 롱기시마 얼굴이 살짝 비추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한 환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색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은 윤기도 있어요. 윤기도 나면서요. 그 진한 빨간 핑크플로라 뭐 레드완타지아 그런 아이들 그 롱기시마 교배종 아이들은 뭐 스페셜 해가지고 비싸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얘도 아마 그과가 아닐까 싶어요. 신상이고요. 알바니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지금 현재는 보라색으로 진하게 지금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입성까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가을 되면 완전 전체적으로 빨갛게 될 거고 금종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금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금종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얘가 금으로 되면 이제 연한 핑크색으로도 바뀔 거고요. 요거 사이즈는 요게 작죠? 한 6cm 정도 됩니다. 알바니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에노입니다. 얘도 색깔 나오면 완전 반질반질 윤기 장난 아니고 백분감 있으면서 얘도 한 7에서 8 정도 보이는데요. 얘는 분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짤뚱하게 바뀌고 끝에 손톱은 이제 뾰족하게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더 까맣게 될 거고 가장자리부터 라인으로부터 선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짤뚱하게 바뀌어주면서 입장색이 맑게 들어올 거예요. 예, 수에노 굉장히 통통합니다. 멋지네요. 수영도 멋지고 외도도 있지만 군생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건 해피니스. 요 아이도 화이트 스완이랑 같은 과예요. 제가 알기로는 얘도 노란 빛깔 입장색을 내면서 핑크빛으로 색깔 맑게 들어온 아이거든요. 근데 아까 화이트 스완은 약간 뾰족한 입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는 둥글둥글한 수영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가운데가 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5cm. 자구가 정말 귀엽게 잘 나왔죠. 미니 분에다 식재를 하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피니스입니다.
스타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버스, 얘는 환영 스타버스 금이에요. 핑크색으로 진하게 나오는 거. 얘도 사이즈는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빛깔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얘 진한 핑크로 나옵니다. 색깔은 둥글둥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거 얼굴 안에 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환엽 스타버스 금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카카오팁스도 짤뚱한 얘도 자고 진짜 잘 내주는 아이인데 짤뚱해요. 사이즈 얘도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한 4에서 5cm,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5cm. 이두도 보이고요. 이게 진하게 핑크 라인부터 타면서 입장 노랗게 바뀌는 거고요. 와, 얘좀 보세요. 얘도 복대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저기 슈가베이비처럼 딱 밑에 땅에 붙어 사는 아이라서 그렇거든요. 어우, 색깔 이쁘죠? 사이즈는 아담 사이즈. 미니 군용입니다. 5cm 정도 나오죠? 카카오 팁스고요. 베르테르 군생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와, 베르테르. 이것도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얼굴 사이즈는 한 5에서 6까지 나오고요. 얘도 얼굴은 2두예요. 2두 얼굴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완전 진한 핑크보다는 연한 핑크로 색깔을 내주고 파랑새 빛감하고 똑같이 나와요. 얘도 짤뚱하게 바뀌면요. 진짜 귀여워요. 근데 투명하게 핑크로 바뀌면 백분감과 같이 있어서 되게 신비스러운 핑크색으로 나옵니다. 베르테르 어떤 분이 찾으셨는데 여기에 신한다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레드탄입니다. 레드탄도 외두가 아닌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고 묵은둑이고요. 모두 2두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탄. 2두로 완전히 진하게 빨간색으로 와서 완벽하게 다 들어왔고요. 초록색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묵둥이 레드탄 2두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보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보리가 품종이 고급 품종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게 올라가는 거 아실까요? 이거 노란색을, 병아리색을 내주는 거고요. 자고 잘 내고요. 여름에 물만 조심해 주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보리 군색. 자고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이 치즈버섯이 포트에 있는 거고요. 히스렐라도, 와, 이것도 보시면 색깔은 핑크로 지금 다 나와 있고, 사이즈는 7cm 내지 8cm 정도 돼 보입니다. 요것도 묵은둥이에요. 입성은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초도 끝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고요. 백분감 있고요. 요거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완전 묵둥이고요. 요아이도 맑은 핑크와, 그리고 약간 연한 옥빛의 입장으로 같이 섞어서 내주는 거고, 얘는 또 끝에서 또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도 나왔네요. 자, 사이즈는 7.5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스트렐라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스트렐라, 아이보리, 레드탄, 모두 거의 다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로 들어온 신상, 뭐, 카카오팁스, 스타부스, 해피니스, 수에노, 알바니, 그리고 슈가베이비, 사과꽃, 바시리사, 그리고 오니스 철화, 테슬라, 화이트 수완, 그리고 블랙 마디바, 아담. 그리고 앙비 내신구까지 해서 모두 18종이에요. 새로 들어온 신상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은 18종에 7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큰 사이즈 왕비 내신금이 가장 포트 사이즈가 크네요. 여기는 포트채 배송이 됩니다. 테슬라 보셨죠? 바시리사, 화이트 스완, 블랙 마디바, 그다음에 오니스 철화, 아담 군생, 사과꽃, 슈가 베이비, 카카오 팁스, 레드탄, 베르테르, 알바니. 그 다음, 수에노, 해피니스, 스타버스, 이스트렐라, 아이보리. 이렇게 해서 모두 18종이에요. 18종으로 해서 이제 모듬으로 데려가시게 되면 완전히 좋은 가격. 5,000원도 채안 될걸요? 계산 안 해봤는데. 5,000원.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자막으로 계산해서 써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만, 두 개만 선택 구매를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이건 오늘 선택 구매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거보다는 저 이거 7만 원이니까 무료급식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아주 큰 득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력 현아다육이 추천드리고요.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한다육이 달뜰 오늘 군생 특집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